네, 안녕하세요. 타일가게 아저씨 타짱입니다. 타일 장사를 이렇게 오래 했지만은 저도 이렇게 실수를 하네요. 130만 원짜리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그만큼 돈을 꼬라박았기 때문에. 하지만 좋은 컨텐츠를 얻고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제가 18년간 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보고 주문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홈페이지를 보시면 타일은 모니터 해상도와 실물과 사진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명시는 돼 있습니다. 소비자께서 타일을 보고 주문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 홈페이지를 봤겠죠. 주문을 하셨는데 마침 그 제품이 단종이 돼서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할수 있는 일은 소비자한테 다시 홈페이지를 찾으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번거로움을 좀 줄여드리고자 비슷한 타일을 저희가 급하게 찾아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자, 물론 그 소비자가 사진을 보고서 OK를 했고 그 물건으로 가서 시공이 끝났습니다. 다 시공이 끝나고 나서 한 3, 4일 후에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소비자 왈, 지금 너희들이 보내준 사진은 이건데 현장에 시공돼 있는 사진은 이렇게 돼 있다. 타일이 틀리다. 자, 이 상황을 저는 보고받지 못했고 우리 직원도 잘못됐다고 판단하에 타일을 다시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고 다른 제품으로 보내서 시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저는 물론 두 번째 시공이 완료된 뒤에 우리 직원한테 보고를 받았고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거를 보고 제가 이 혈압을 잡고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자, 우선 소비자가 원하시는 내용은 타일이 잘못 났고 너네가 타일을 인정하고 다시 보내줬기 때문에 우리는 타일을 뜯고 다시 시공하는 인건비가 80만 원이 들어갔고 총비까지 해서 50만 원 돈이 들어갔다. 그러니 전체 비용이 130만 원이니 어떻게 하겠냐? 저는 제가 인정을 하고 돈은 다 물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 직원이 사진을 찍을 때한 장만 찍어 보낸 게 잘못된 원인이었습니다. 타일은 각도에 따라 틀리게 보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보여지는 사진과 두 번째 보여지는 사진, 세 번째 보여지는 사진은 전부 다 같은 타일입니다. 하지만 위치를 다르게 찍어서 보이면 이렇게 틀리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즉, 저희 직원이 첫 번째 찍어서 보낸 사진과 현장에 시공되어 있는 사진은 같은 타일인데 빛이 좀 밝게 나와서 소비자는 틀리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 직원한테 이의를 제기했고 저희 직원도 그게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다음 타일을 보내서 맞게 된 겁니다. 물론 다음 타일은 손님이 봤을 때에도 맞다고 생각을 했으니까는 이의가 없으시겠죠. 만약에 처음에 사진을 찍어서 보냈을 때두 번째, 세 번째 시각 사진과 함께 사진을 보냈다라면은 현장에 있는 시공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도 있었는데 첫 번째 원인은 우리가 직원이 한 장만 찍어서 보냈고 두 번째는 같은 타일을 보낸 게 맞는데에도 그거를 착각을 하고 잘못 보냈다는 판단하에 두 번째 제품을 보냈다는 게 잘못된 겁니다. 소비자께서도 첫 번째 사진을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진을 같이 보냈다면 인정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가 상황을 두 번째 시공이 끝나기 전에 알았다면 소비자와 협의를 해서 잘 끝낼 수도 있었지만은 이미 저도 모르는 사이에 물건은 다 날라가고 뜯고 시공까지 끝냈으니 다 인정을 한 거고 그 돈은 다 물어야겠죠. 물론 장애 제가 다 물어내고 해결은 깔끔하게 됐습니다. 타일이 절대로 여러분 사진만 보고 주문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 뒤로 우리 직원들한테 사진 보낼 때에도 실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문자 내용도 보내고 사진도 여러 각도에서 찍으라고 주의를 줬지만은 이렇게 사진만 보고 구입을 했다가는 큰 오산으로 다시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들 어디서든지 타일을 구매하실 때에는 사진은 어느 정도 참고로만 하시고 만약에 본인들이 좀 예민하고 민감한 분이시라고 생각을 하면은 퀵으로 해서 타일 실물을 꼭 받아보고 공사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며 혹시 이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은 한번더 확인을 하고 주문을 하시기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일가게 아저씨 타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ll around the mulberry bush, the mulberry bush.
monkey chased the weasel. The monkey thought 'twas all in good fun. Pop goes the weasel.